이번엔 도내 각 시군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민간 보급 사업으로 전기 화물차 5대를 지원합니다. 보조 금액은 차량 규모에 따라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현재까지 1년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고등학교 11곳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마스크 착용과 30초 손 씻기, 밀집 공간 방문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 홍보와 함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한 명은 해외 입국자, 한 명은 이태원 관련 접촉자이며 지역 감염은 없습니다. 완주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이 특별한 음식으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모임인 까먼과 중국 결혼 이주 여성 짜이오 회원 10여 명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본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베트남 회원들은 분짜와 짬냄 등을, 중국 회원들은 양장피와 춘권 등을 한국 음식인 수육과 함께 장만했습니다. 진안군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2층에 여성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북카페는 2층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해서 마련됐으며 독서는 물론 여성 회원들이 편안하게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하나, 둘, 셋. 정읍시가 치매 예방과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센터를 신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가족 카페와 검진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간호사 등 21명의 인력이 배치돼 상담부터 등록, 조기 검진은 물론 물품 제공과 치료비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고창군이 최근 코로나19로 면역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순천향대학교와 공동으로 식초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순천향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식초 산업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자연 발효식품 샘플 100개를 수집해서 균주 발굴과 유전체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